안녕하세요. 임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그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보다 보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들어낸 이야기는 그렇게 비슷할 수가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이기 때문이죠. 잠시 후에 이제 세 분이 나오셔서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자신의 얘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기대를 해주시고 열심히 또 경청을 해주십시오. 지금부터 강연 백두시 시작합니다. 월 매출 1,500만 원, 대기업 빵집을 이긴 동네 빵집 사장 고재영. 20여 년간 배운 제빵 노하우를 바탕으로 5년 전 개업한 작은 동네 빵집. 거의 뭐 남는 것도 없고 거의 손해보면서 장사를 한 거죠. 우죽순 순결하는 대기업 빵집 때문에 위기를 맞은 고재영 씨. 그는 대기업 빵집과 차별화되는 동네 빵집만의 장점을 살려 새로운 매출을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개업 5년 만에 얻어낸 눈물겨운 성과. 가게를 뭐 큰 데로 가야지 이런 큰 욕심은 없습니다. 지금의 고객들하고 같이 가는 게 제일 큰 목표죠. 남다른 전략으로 성공한 동네 빵집 사장 고재영 씨를 소개합니다. 오늘도 여기 오시기 전까지 막 일하시다 지금 오셨죠? 예, 빵 만들다 왔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누가 빵집 계세요? 지금은 저희 회장님이 가게를 지키고 계십니다. 회장님이요? 아내, 저희 아내입니다. 아, 그리고요? 또 직원들이 있어요? 직원들은 없습니다. 둘이서, 예, 둘이서 운영합니다. 야,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두 분이 모든 거 다 하시려면? 예, 많이 힘들죠. 만들고, 팔고, 주문 받고, 배달 다니고. 뭐 모든 걸 둘이 다 하니까 약간 네. 힘든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대기업 빵집을 이긴 골목 저 빵집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게 좀 쉽지는 않잖아요. 예. 저희가 뭐 대기업 빵집을 이겼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냥 그 틈바구니 내에서 살아나고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나온 겁니다. 네.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당당히 맞서고 있는지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경쟁, 아이디어로 승부하라라는 강연 주제에 오늘 같이 한번 그 멋진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재영입니다. 경기도 군포에서 아주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빵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동네에는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 동네에는 뭐 프랜차이즈도 없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희 가게 주변에 프랜차이즈 빵집이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빵집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 틈바구니 내에서 살아나고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 조금 넘었는데 2007년 2월 11일 날 저희 빵집을 오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가게도 직원들이 좀 많았습니다. 한 3분이서 일을 했었는데 주방에 2, 그 다음에 매장에 1분 이렇게 해서 3명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매출이 막 내려가기, 뭐 땅이 깊은지 모르고 내려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루에 7만 원도 팔고 뭐 10만 원도 팔고 뭐 5만 원도 팔고 이렇게 팔고 계속 장사를 했었습니다. 뭐 돈을 벌면서 장사를 한 건 아니고 적자를 보면서도 유지를 해야 됐기 때문에 장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장사를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됐을 때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저희 빵집 주변에도 동네 빵집들이 4군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픈할 때만 해도. 근데 그 빵집들이 전부 문을 닫거나 프랜차이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네 빵집은 저 하나 남아있고 두 군데는 하나에 500원씩 하는 저가빵집 그리고 프랜차이즈들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동네 빵집 그 6평밖에 안 되는 작은 동네 빵집이 프랜차이즈가 많은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파악하라입니다. 저는 프랜차이즈들하고 경쟁을 한다고 절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들도 마찬가지로 저하고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들은 매장도 크고 일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혼자 일하고 회장님하고 둘이서만 그냥 오로지 둘이서만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경쟁은 프랜차이즈나 이런 그 대형 업소들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경쟁 상대를 제 자신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들이 원하는 빵을 저희는 만들어 드립니다. 손님이 미강 현미 미강 식빵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그 빵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겠지만 앙금빵에 글씨를 써서 만들어 드립니다. 이건 세상에 저희 집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는 알려져서 다른 빵집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빵에다 글씨를 써서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프랜차이즈에서는 이렇게 하질 못합니다. 체인점 본사에서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는 새로운 제품들도 좀 많이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아마 이런 것까지 빵을 만들까 하는 것들도 저희 집엔 있습니다. 오디로 만든 전북 정읍의 오디로 만든 오디 쿠키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태백에서 올라온 고추냉이로 만든 쿠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홍시, 충남 논산 홍시로 만든 홍시 마들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 밀감으로 만든 밀감 쿠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집에서 프랜차이즈에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제품을 특화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 집은 손님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체험을 하게 해드립니다. 케이크를 와서 만들어 가시고요. 저렇게 지금 케이크 만들어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빼빼로데이 때는 빼빼로도 만들어 갑니다. 가래떡으로 빼빼로도 만들어 갑니다. 지난번에는 지금 보이시는 저분들은 일본 분들이십니다. 저희 그 동네에 오셨다가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저렇게 직접 오셔서 빼빼로 가래떡으로 빼빼로 만들어서 글씨 쓰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가장 요즘 들어서 많이 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하라입니다. 네트워크는 SNS를 말을 하는 건데요. 프랜차이즈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바닥 깊은지 모르고 떨어졌었는데요. 그렇다고 그 프랜차이즈로 간 손님들을 다시 저희 집으로 끌어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번 그 입맛에 길들여진 분들은 다시는 저희 집에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부에 있는 손님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SNS입니다. 지금 제 SNS 전부 통틀어서 친구들이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저희 집 홍보 팀장들이십니다. 그분들이 저희 집을 홍보를 해주십니다. 주변에. 그분들이 알아서 구매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주변 분들한테 소개를 해주십니다. 아마 지금도 주문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SNS 통해서. 그리고 그 SNS에는 다양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아이디어도 많습니다. 아까 그 앙금빵에 글씨 쓴 것도 SNS 통해서 받은 아이디어입니다. SNS 통해서 농민분들도 계시죠. 농민분들은 적극적이십니다. 본인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새로운 제품을 좀 만들어 보라고 그리고 한번 개발해 보라고 직접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변호사분도 계시고요. 대학 교수분들, 마케팅 전문하는 대학 교수분들도 SNS에서는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강원도 고성, 그 다음에 경기도 연천, 최남단 뭐 제주도까지 전국 어느 곳이든지 택배로 빵을 다 갑니다. 어디든지 갑니다. 오늘도 두 군데 보내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600분이신데요. 지금 오늘부터 저희 빵집의 홍보팀장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따뜻한 홍보입니다. 이거는 저희 집이 이제 입소문들이 조금 나기 시작하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저희 집에 많이 오십니다. 어떻게 하면 홍보를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가게를 좀 많이 알릴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딱 한마디만 해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얼마나 하십니까? 기부를 얼마나 하십니까? 신문이나 TV나 전단지나 이렇게 광고지가 나오면 보시는 분들은 거기서 보고 끝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기부를 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면 그 사람은 다른 데 가서 꼭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자원봉사 갔는데 어디 빵집에서 누가 와서 자원봉사를 하더라. 그러면 그분들은 그 얘기 듣고 또 퍼뜨립니다. 완전 피라미드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바로 그 가게의 홍보팀장, 홍보대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처럼요. 그리고 저희가 헌혈증을 지금 가게 오픈하면서 헌혈증을 가져오면 식빵으로 교환을 해드립니다. 금액에 상관없는 뭐 2,000원짜리부터 3,500원짜리까지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모아진 헌혈장이 한 800여 장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 원하시는 분 찾아서 떠났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한 4, 5장 정도? 그 정도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주인 찾아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빵을 만드는 기준입니다. 저를 기준으로 저는 빵을 만듭니다. 아니 도대체 빵 만드는 사람이 나를 기준으로 빵을 만들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손님이 기준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먹지 않는 빵은 저는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빵을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도 하루에 4, 5개 정도는 빵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먹을 수 있는 빵을 저는 만듭니다. 아까 현미가루, 잡곡, 해바라기 씨 제가 먹으려고 넣고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 주려면 아까워서 그렇게 못 만들죠. 그냥 밀가루, 그냥 하얀 밀가루 넣어서 하얗게 만들어서 재료도 싼 거 쓰고 해서 그냥 딱 팔고 말죠. 그렇게 하고 말죠. 그런데 저를 생각해서 제가 먹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걸 넣고 만듭니다. 집에서 여기 주부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 만드실 때 이상한 거 넣습니까? 남편이 싫다고 이상한 거 넣습니까?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소금 왕창 넣고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자식이 말 안 들어도 가족이기 때문에 좋은 거, 맛있는 거 넣고 만드시잖아요. 여기 대한민국에서 요리하시는 분들, 뭐든지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프랜차이즈가 생기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가격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어제 백화점에 가서 10만원짜리 옷을 샀습니다. 근데 내일 다시 갔는데 세일해서 5만원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열받습니까? 우라통 터집니다. 이거 다시 바꿔달라고 그럴 수도 없어요. 바꿔주지도 않고.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 800원에 팔았는데 프랜차이즈가 들어와서 경쟁업체가 많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 빵을 500원에 받아보십시오. 그럼 그 전에 빵 산 손님들은 기분 나쁩니다. 그럼 그 전에도 500원 받아도 되는데 왜 지금까지 800원 받았어? 그럼 나한테 사기친 거잖아. 그러면 그 손님들 다시는 안 오십니다. 6평짜리 작은 빵집에서 20평, 30평, 뭐 50평 이런 빵집에서 하는 영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대상으로 경쟁을 할 수도 없습니다. 경쟁은 꼭 한쪽이 죽어야만 경쟁이 아닙니다. 같이 갈 수 있는 경쟁이 더 좋은 겁니다. 제가 즐거워야 고객이 즐겁습니다. 제가 승질나고 화나고 짜증나고 기분이 나쁜데 손님들한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제가 즐거워야만이 손님이 즐겁습니다. 제가 맛있게 만들어야 손님도 맛있게 드십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큰 수확을 하나 얻고 갑니다. 바로 600분의 홍보팀장분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근데 화면을 보니까 가게를 더, 그러니까 빵집을 확장은 하고 싶지 않다 그랬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빵집을 네. 확장을 하게 되면 네네. 잘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빵집을 확장을 하면 가게세 올라가죠. 사람 써야죠. 그러면
아, 돈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 손님은 뒷전이죠. 손님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하. 그러면 저희 빵집도 오래 못 가겠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이 좋습니다. 와, 손님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진짜 그러면 안 되겠네요. 네. 아, 오늘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감 의견단은 과연 또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보니까 빵 좋아하실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자, 버튼 준비하시고 눌러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문영 씨의 공감 온도 올라갑니다. 공감 온도는 91도입니다.